사람들 참 신기하죠. 전 이게 좀 이상합니다. 보통 12시에 잔다, 밤 12시에. 그러면 뭐, 10시, 11시, 12시에 한 2시간 바짝 공부하면 성적이 많이 오르겠죠. 중학생이나 고등학생, 뭐, 대학생도 마찬가지고. 그럴 거죠. 저는 잠이 많아가지고 한 10시 되면 자요. 그러니까 뭐, 공부하고 싶어도 뭐, 못한다. 뭐, 핑계일 수도 있지만도. 그런 경우가 있고, 12시 자면 뭐 2시간 바짝 하면 뭐 10시부터 12시까지 바짝 하면 전교 1등도 노려볼 수 있겠죠. 자기가 뭐 머리가 나빠도 손으로 발바닥으로 달달달 외우면 중학교 수학도 뭐 암기 과목 비슷하잖아요. 달달달 공식 외우고 따다닥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.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, 뭐 고등학교 때는 뭐 그걸로도 안 되더라고, 수학은. 그래, 폭망했지만도, 일단은 뭐, 늦게 자는 사람들은 자기 개발할 시간이 더 많다. 그 말씀드리고, 일단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. 운전 좋아하는, 뭐 장거리 운전도 잘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택시 운전이나 덤프 트럭이나, 레미콘 트럭이나, 뭐, 아니, 컨테이너 트럭이나, 이런 거막 쭉쭉 모시면 되죠. 자기 적성에 맞는 거. 1차다수 하면 돈도 벌고 뭐 드라이브 하는 뭐 드라이빙 하는 느낌도 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상입니다. 들어가십시오.